여기는 여의도 한강공원 제1주차장입니다. 보이세요? 고양이의 느린 걸음, 비둘기를 쫓아가고 있어요. 완전 느리게. 이 비둘기들은 지금 몰라요. 고양이가 오고 있는지. 어떡해. 아, 도망갔습니다. 완전 느려요, 느려. 이제 볼 거예요. 어머머머. 까치가 있군요. 아, 까치랑 비둘기랑 같이 있었어요. 이제 서 있어요. 다른 목표물이 바뀐 것 같아요. 포기. 아, 포기하고 다시 작전 짜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63 빌딩 앞에 수상관광 콜택시 승강장이 있군요. 이용 안내, 카지압.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1번 주차장을 찍으면 여기 63 빌딩 앞에 도착합니다. 와, 바람 너무 좋아요. 가을입니다. 여기 수상택시 타는 곳인가 봐요. 워터택시라고 예약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한강은 제가 봤을 때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인 것 같아요. 야경은 더 죽여주잖아요. 예전에 홍콩이 아름답다 그래서 홍콩 야경을 가봤는데요. 저는 한강이 그래도 더 좋습니다. 놀러 나와서 사진 찍는 사람들,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 요트 보트 타려는 사람들, 데이트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한강을 구경 오고 놀러 오고 여기가 삶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제가 성수동 뚝섬 한강공원을 다녀왔는데요. 예, 딸이랑 오리배도 탔었는데, 여기는, 아, 그때 왔었구나. 수상스키랑 보트를 탈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딸이랑 타러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카메라만 들고 안 탔죠. 한강을 한꺼번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예, 저는 오늘 여의도 한강공원을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참 평화롭죠? 63 빌딩 앞 한강공원입니다. 저기 촬영 나왔나봐요? 와, 가을이에요. 지금 바람이 부는데 얼굴이 굉장히 쌀쌀해요. 당뇨 수치 10을 떨어뜨리려면요, 식후에 바로 20분 정도 걸어야 한대요. 건강을 위해서 식사 후에 20분 정도 걸어주는 거 괜찮잖아요? 당뇨가 있건 없건. 와, 지금 뭐 안전점검 하러 나오셨나 봐요? 여기는 한강입니다. 서울의 한강. 한강 유람선 이랜드 크루즈에서 이곳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식사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번 탑승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아마 영상 조만간에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여기 있네요. 런치 크루즈, 디너 크루즈. 예, 제가 디너 크루즈 탔었거든요.
여기 이용방부터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하세요. 여기 있네요. 애니뮤직 크루즈, 한강투어 크루즈, 선셋 크루즈, 달빛뮤직, 별빛 크루즈, 런치 디너. 그러면 선셋 크루즈도 만약에 해가 구름 속에 가려서 앉으면 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경 디너 크루즈 추천해요. 여기는 이랜드 크루즈 한강 유람선 터미널 여의도 1터미널입니다. 저기는 크루즈 매표소예요. 여긴 유람선 타는 곳 2터미널 버딩게이트. 무슨 설치미술 같아. 뭐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랜드 크루즈 2터미널 옆에 있는 노란색 저 빠지, 한강 빠지 저기서 저번에 탔었거든요. 저희 딸 잘 탑니다. 요즘은 자격증 따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이뻐요. 하고 싶은 걸 잘해서요. 추워서 오늘은 다 옷 입고 있네요. 와, 한강의 바람을 느낄 수 있어요. 가을 바람입니다, 이게. 더 현대인가요? 여의도 더 현대 빌딩까지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의도 어린이 놀이터인데요. 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아이들과 여기에서 노나 봐요. 나름 부럽네요. 저도 서울에 살고 싶긴 해요. 외국인들도 정말 많고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도 정말 많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놀러 왔나 봐요. 아이 귀여워라. 지금 화장실 가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아이들. 선생님 말 잘 듣네. 노노케어 어머님들 덕분에 저희 한강공원이 깨끗한가 봐요. 감사합니다. 마포대교, 안산, 북한산 쭉 가서 남산타워, 남산 여기는 원효대교입니다. 우와, 누워서 낮잠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돗자리 깔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멋지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데요. 예약 고객과 현장 구매 고객 모두 승선신고서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여기는 승선신고서 작성하고 매표소에 승선신고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약
또 가능하고요. 예약한 후에 여기서 승선 신고서 작성하고 탑승 전까지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랜드 크루즈. 와, 달빛 별빛도 있어요. 요거는 식사가 안 들어갔으니까 가격대가 괜찮습니다. 여기는 여의도 항공공원 크루즈 매표소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한강공원이었고요. 다음에는 다른 지역의 한강공원을 다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빈쌤이었습니다.